소방이 털리고 민간인의 경찰도 두 명이나 죽었다는데 뭐더라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놈들의 신상부터 보고해봐. CCTV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이번 범행의 피의자들은 두 달 전 탈옥한 불륜두건 일당입니다. 불륜두건은 대단한 범죄행각으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 2개월 전에 탈옥해서 자취를 감췄다가 이번 범행을 계기로 처음으로 활동이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피의자는 일당병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카우보이입니다. 이자는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 불륜두건과 함께 탈옥했습니다. 목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서슴지 않는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피의자는 도박머리로 불륜두건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자로 범죄의 세부적인 준비를 맡아왔습니다. 불륜두건 일당의 과거 범죄 패턴으로 볼때 이번 범죄는 더큰 걸을 위한 사전 범죄로 보입니다. 수준의 2차 범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치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추가 피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각 부서장들은 근무 병력을 두 배로 늘리고 놈들이 검거될 때까지 비상 경계 태세에 임하도록. 이번 멘토리 모두 수고했다. 다음 주에 큰 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때까지 모두 준비 철저히 하도록. 네, 보스. 이 도로에서 갑자기 붕붕 뜨네. 글쎄, 일단 세워봐. 공무 집행 중입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빨리 개방하세요. 어? 저거 뭐야? 통과 탔어. 빨리 본부 연락해. 본부, 28호 차량, 31번 도로 긴급상황, 긴급상황.